김영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간접고용노동중간착취 문제의 생생한 현장 발언을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화 전라북도 전주시 민간위탁주식회사 호남할시 환경비영이십니다. 김문경 충청남도 예산군 노인요양원 노동자이십니다. 이미영 인천시 민간위탁요양센터 재가요양보호사이십니다. 박옥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해하청 주식회사 포은 노동자이십니다. 다음으로 양대 노총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석윤 한국노총 노동조합총연맹 상임위원장이십니다. 이양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십니다. 예, 다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어제가 133주년 노동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건설 노동자 한 분께서 정권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시면서 분신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퇴유하시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건설 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 13차례, 15명 구속, 소환조사 950명 이렇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주가 조작이나 또는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17%인 350만 명이 파견, 용역 같은 간접 노동자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지위를 악용하는 중간 착취는 노동시장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과 고용승계에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원청이 임금을 인상해도 상당수가 중간 착취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이라고 그 대가는 파견업체들이 챙기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방치하는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합니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차별을 받습니다. 사실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노동 조건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고용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차별입니다. 대다수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똑같은 일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할 경우에는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고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고용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이익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활용해서 노동 유연성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가 않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파견 수수료 명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안정성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관련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시대착오적인 노동계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69시간 노동, 파견업종과 파견기간 확대 구상 같은 노동자들을 갈아넣어서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대의 착오적 발상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투행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모든 땀이 공정하게 대접받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좀 전에 은신하신 노동자께서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명복을 비는 묵념을 잠깐 할까 하는데 괜찮겠죠? 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다음은 간접 고용노동 중간 착취를 실제 경험하신 간접 고용노동 현장의 노동자들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성화 전주시 민간유톡주식회사 호남알씨 황경미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전주에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간접고용 중간 착취에 대한 제도 개선이 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접고용 노동자로 현장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중간 착취 근절이 아니라 근본 착취 구조 근절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위탁, 용역, 도급계약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모두 대행계약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장의 책임입니다. 단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 체계 해석으로 대행이라 함은 대행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임금의 중간 착취가 이런 저런 형태로 계속 발생합니다. 지자체는 대행업체의 인건비며 일반 관리비, 차량 유지비,
수리수선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이윤까지 모두 보장을 해줍니다. 이윤까지 보장을 해주는데도 위탁업체는 공공서비스의 질보다는 돈벌이에 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 환경미화원을 등재해놓고 인건비를 착복하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인건비로 지급받는 인원은 10명인데 실제 인원은 7명, 그래서 3명의 인건비를 사장이 착복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계약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낙찰률을 정해 계약하니 최초 산정한 100% 임금 보장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밥값을 착복하기도 하고 연차휴가 사용내역도 허위로 올려서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속닥직으로 전환하거나 채용에서 10%에서 20%가량 임금을 적게 주며 그것도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들은 촉탁직에게 채용을 대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는 탈퇴를 약속받습니다. 솔직히 촉탁직이 너무 많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청소차 기름값은 주유소와 짜고 높게 책정하여 지자체에 올리고 차액을 착복하기도 합니다. 6년 이상 노후 차량은 감가상각비가 지급되지 않은데 청소차량 연식을 속여 감가상각비를 지자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 착복했습니다. 감가상각비로 차량을 구매한 비용을 다 빼먹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중고차로 팔아서 그걸 또 챙깁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도 심각한데요. 정부 통계로는 산재 사망사고의 90%가 대행업체의 미화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의계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정 업체가 수십 년을 이런 식으로 해먹었습니다. 법 개정이 되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변경된 현재는 업체들끼리 담합을 합니다. 만약에 4개 권역이 있고 4개 업체가 있으면 4개 업체끼리 담합해서 돌아가며 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자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는 서로 찜해놓은 권역을 지정해놓고 계약 낙찰률이 저하되지 않게 업체들끼리 투찰률을 모의 담합하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시의 4개 위탁업체들은 이런 불법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8억 5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행위가 만연하고 있을 겁니다. 대행업체 사장들은 말로는 어떨지 몰라도 진짜 속내는 돈벌이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상 위탁 대행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이윤을 포함해서 각종 지출이 불필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외주의 선두주자 영국도 이젠 재직영화가 대세입니다. 연구 결과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간접고용 환경미화원들의 눈으로 보면 임금 착복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와 법 제도적으로 막아보려 해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지자체장이 직접 책임진다는 문구만 살려놓고 대행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를 폐기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보면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 지급 실태, 책정된 임금 기준에 대한 지자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 공표해야 한다는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이를 기재하고 노동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고용으로도 임금 공시가 되었던 이런 법제도가 마련되면 최소한 임금의 중간 착취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으로 분류하여 제외시켰는데요. 이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지자체장이 민주당인 음성군은 한 대행업체를 직영으로 전환했는데 임금을 연 1,000만 원 이상 저하시켰습니다. 업체를 계약 해지하고 직영 전환 채용 공고를 낸 뒤에 고용을 보장받을래, 임금이 저하될래 라고 하는 선택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 관점에서 민주당과 국힘당은 코카콜라와 페시콜라로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둘 다 콜라라는 거죠. 민주당이 지자체장인 곳에서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제대로 추진한 것을 당론으로 밀어붙이시던가 간접고용에 대한 오류와 문제점을 전수조사하여 즉시 개선하다던가 하는 관점과 집행을 요구합니다.
갈수록 환경 문제와 보육, 돌봄 문제가 절실한데요. 국민의 안전, 환경과 보육, 돌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원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제도로 못 박았으면 합니다. 최소한 직접 고용과 더불어 간접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분야별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 수립을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노조, 행안부가 지자체 공무직, 기간제, 외주 위탁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고용 안정과 관련한 협상 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법, 영국 사례, 전주와 경남의 환경미화 업무에 대한 민간 대행업체 불법 비리 문제, 순천시와 광주, 대전 광역시에 발생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심각한 해고 사태를 자료로 첨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초교사들을 원직복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지침 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체교사들은 경찰에 연행되고 부당해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노광규 시장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있음에도 순천만 국가정원 용역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태 해결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한국노총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지부장을 맡고 계신 김문경 예산군 노인요양원 노동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김문경 지부장입니다. 저는 예산 요양군에서 7년차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원은 예산군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저희 요양원은 15년 만에 처음 수탁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수탁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요양원에 방문하여서 군 관계자들이 두 번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여서 새로운 숙탁업체가 들어와도 아무 걱정이 없고 너희들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또 저희도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탁자가 들어오면서 저희 어르신들은 80분이 저희들이 모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인데 80분도 그냥 그대로 계셨고 또 저희 또 선임자분들께서 15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 모든 시설이 그냥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그 새로운 그 수탁업체가 우리도 신규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신규로 새로 입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에게 받아왔던 근속 장기 수당과 그리고 연차를 한 달 전에 입사했던 선생 요양보호사나 15년 근무했던 요양보호사를 똑같이 동일하게 신입으로 저희들에게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고 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새로운 수탁업체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수탁을 맡아갖고 들어올 때에 대출을 내서 부채가 생겼으니까 그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는 요양보호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부채를 다 갚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되면은 그때 임금 인상을 생각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는 들었지만은 저희들도 그런 또, 지식도 있었고 그런 것도 다 염려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전년도와 똑같은 임금을 받고 그러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불만인 사람은 피서해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최저임금 돌봄 노동자입니다. 어린 섬김의 사명을 갖고 일하는 저에겐 자존감 하락은 물론이고 앞날이 보장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선 군에 들어가서 군 관계자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관계자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저기 포괄 승계를 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군 관계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그 업체와 똑같은 입, 마치 입이라도 짠 듯이 똑같은 말로 너희들은 퇴직금을 다 받았으니까 신입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퇴직금을 달라고도 안 하였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위탁법인이 바뀌면서 지급된 것이니 원래 저희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예산군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퇴직금을 받았고 포괄적 고용승계를 안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합니다. 양수, 양도 계약서, 그리고 인수인계 계약서를 다 작성했어도 포괄적이란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연차하고 장기 근속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요양원은 지역 특성상 장기 근속자들이 한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 15년차, 10년차 다 그런 요양보사들이 한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봉사를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연차도 없어지고 장기 근속수당도 안 주고 신입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의 자존감은 정말 말도 없이 땅으로 떨어진 기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동청도 방문해봤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문의를 해봤고 공단에도 문의를 해봤지만은 민간 이탁 근로자 가이드라인의 법적 강제 사안이 아니라고만 그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불안합니다. 미수탁 기간이 끝나면은 저희는 또다시 신규 입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급히 간접 고용 제도를 강화하여서 돌봄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되기를 정말 저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자리를 저희 같이 아래에서 일하는 이런 돌봄 노동자를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 서비스 노조 조합원인 이미영 인천시 민간유탁요양센터 재가요양보호사 해구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이시면 저는 이제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저희 돌봄 노동자들이 이제는 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근무 여건 처우 개선이 개선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지금 현재도 전국에 60만 우리 노인 돌봄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정말 사명감 하나로 존엄 케어를 하고 싶지만 이 구조와 이 처우가 너무나 그런 것들을 받쳐주지 않고 있는 이런 속에서도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오늘 부족하나마 정말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시급이 높다라고 그렇게 알았지만은 실제로는 최저임금이고 그 시급 안에 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다 포함된 그러니까 겨우 최저임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근무를 좀 시작을 하면서 어르신 집에서 제가 한 일은 온통 그 집에 김장일이며 또 이제 어르신 집뿐 아니라 아들이나 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방, 화장실까지 다 청소를 좀 해야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이 다 요양보호사 업무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또 관두고 다른 집을 또 갔는데 거기서는 명절 때마다 만두를 300개씩 400개씩 빚었습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보니 요양보호사 업무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서는 거기가 빌라가 한 4층쯤 됐었는데 그 바깥 베란다에 한 번도 청소를 못 하셨나 봐요. 저더러 그 청소를 좀 해달라고. 밑에 안전판도 없는데 그래서 멋모르고 이제 또 이렇게 좀 하다가 너무 위험해서 어르신 이거는 제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만둔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처음부터 요양보호사가 아닌 아줌마라고 호칭하고 이런 모든 근무 여건 자체가 아 뭐가 이렇게 요양보호사 일은 파출보다 더 심한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 요양 보호사들의 가장 큰 힘든 점은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어르신하고 고용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센터와 근로 계약을 맺는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어르신이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시설에 입소하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일이 끊겨버립니다.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어디 센터를 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정말 비상식적이게도 무급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 60시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나 그리고 근속 장려금 또한 중단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이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대다수이고 어르신하고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교체가 될 수 있다라고는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근로계약을 맺은 센터에서 그 빈 시간 동안은 저희의 고용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그 휴업수당 70%, 저희는 그거 있는 줄도 몰랐지만은 있어서 센터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제가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그것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게 센터의 답변입니다. 다 지금 코로나를 정말 어렵게 겪었습니다. 코로나 때 확진되어지면 제가 확진이 되든 어르신이 확진되든 또 가족이 확진되어졌을 때 심지어 한 달 반까지 무급으로 집에서 그냥 쉰 적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고용이 불안한 것, 불안전한 것들을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에 코로나로 인해 출근 못한 거에 대한 근속이 어떻게 됐냐고. 근데 그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휴업수당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 센터에 3년 이상 근속을 해야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저희로서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센터에서는 10개월, 11개월이 되면은 여지없이 저희들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어르신 집 일이 중단되게 만들고 결국에는 퇴사, 해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퇴직금을 받는 바로 코앞에 앞두고서 그렇게 일이 중단이 되면 퇴직금은 고사하고 저희들 근속수당 자체도 다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공단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단에서 즉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의 임금이며 4대 보험료며 심지어 퇴직 적립금까지 다 시설과 센터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주지 않을 거면 나라에서 다시 환수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지만 복지부의 답변은 그건 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도 월 6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57.5시간, 59.5시간 이렇게 근로계약을 맺는 센터들이 허다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근로계약을 맺습니까? 그러면 정말 내려오는 아까 여기 중간착취 방지법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나라에서 다 주어지는 급여와 보험비와 이런 것들 다시 다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으로 정말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 생계를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집 어르신 집 갔다가 두 번째 집 일하러 가는데 그 교통비도 저희들 다 사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점심값도 아까워서 아주 싼 커피집 들러서 잠깐 쉬다가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게 저희들의 지금 노동 실태입니다. 지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희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모두의 바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통합돌봄, 이렇게 어르신이 돼서도 존엄케어를 받으려면은 저희 같은 돌봄 노동자들 처우가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지금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은 월급이 복지부가 짠 표준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266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저임금에다가 명절수당비, 가족수당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는 월급봉투는 딱 최저임금입니다. 그것이 관리 운영비라고 퉁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저임금만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분리해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장기요양 제도가 운영된 지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지금 보십시오. 국공립 비율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99%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것이 다 돈벌이로 전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저희의 명절수당을 챙겨주고 가족수당을 챙겨줍니까? 이거는 시설장님이나 센터장님들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짜놓은 표준임금 그것대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려면 그 표준임금이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작년에 국가인권위에서 저희에게, 저희가 아니죠.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지키지 않습니까? 제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권고사항들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설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적게는 치매 어르신을 혼자서 9명에서 많게는 35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방도 다 나뉘어져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상사고에서부터 어르신에 대한 안전사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과연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 노인학대한다라고는 그런 뉴스 보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노인학대 계속해서 저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분리하는 것과 함께 인력 배치 기준을 근무 시 배치 기준을 반드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저희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지만 최근에 뭐 뉴스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 나머지 얘기들은 처우 개선 요구안 자료 31페이지부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광양지역기계운속 운수사업노조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옥경 호스코 광양제철소 산해하층 주식회사 포운노동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해하층 포운이라는 군내운송을 담당하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저희 업무는 부산물 부터 해가지고 원료, 반제품, 완제품까지 군내운송에서 모든 운송을 담당하는 회사이고요. 그 회사 전신은 성암산업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약간 우리 노동조합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중간 착취로 인해서 노사 분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성암산업은 2020년 6월 30일로 폐업을 처리를 하고요. 5개의 업체로 분사 처리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6개월 동안 천막농성을 하고 분사를 저희들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하층사들이 분사를 하고 임금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해산되고 단협이 없어지고 복지가 사라지는 바람에 자회사였던 회사가 협력업체가 되고 협력업체 회사가 용역사가 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하층사들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회사와 협력업체, 용역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자회사는 임금을 보장되고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협력업체와 용역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협력업체는 언제든지 분사되기도 하고 합병하면서 잘리기도 하고 구조조정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스코에게 분사를 시키지 말고 통으로 매각해달라고 요구했고요.
포스코에서 그 약속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20년도 6월 30일로 성암산업이 폐업되고 저희들은 5개 회사로 분사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과 노숙투쟁을 하면서 사회적 악을 했지만 저희들은 2020년 8월 1일로 포유라는 회사를 들어와서 알아보니 사회적 합의는 아무런 쓰잘데가 없는 종이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1년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크진 않습니다. 우리 임금, 4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임금, 그 다음에 단협, 원래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포스코 원청 사회보다 많은 임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인근사와 동일한 지금 저희들 군호 운송을 담당하는 회사를 비교했을 때 2018년 임금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한 20% 정도 임금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서두에 말씀드리고 저는 하청사들 아까 말한 것처럼 협력업체들 있고 용역사가 있는데요. 협력업체들 중에서도 또 포스코, 퓨처엠 또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는 포스코와 퓨처엠하고 계약을 하고 퓨처엠에서 따로 또 협력업체를 두고 해서 퓨처엠에서 임금이 아닙니다. 총 매출의 15% 정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총 매출에서 15%를 가져가면 거의 한 80% 수는 임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밑에 용역사는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한 50% 수준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좀 보장받을 수 있게끔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전에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희 위원장도 저 사무장 때 자살하셨습니다. 남들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동계에서는 산해하청의 노동조합 조합은 위원장으로 투쟁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군인군 운동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군인군들께서는 생명을 담보를 했겠지만 그만큼 언론의 이야기가 오르지 않고 거의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관양에서는 저희가 지금 천막농성을 1년 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이라든지 시의원,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워낙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자세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장 출신이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노무사가 돼가지고 사측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근로감독을 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좀 면밀히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간담회를 비공개로